그 추신수 선수가 이제 올 시즌이 끝나면 한 팀에서 5년, 한 팀에서 5년, 그리고 그 서비스 타임 총 10년, 그게 완전 넘어가는 그 룰이 돼가지고 그 모든 구단 트레이드를 거부할 수 있는데, 그 전에 그 추신수 선수가 올해 계속 그 출루를 잘하니까 올해가 진짜 그 가치가 엄청나게 높을 때란 말이에요. 올해 그 30홈런 페이스고. 그렇다 보니까 일단 그 트레이드, 그리고 일단 주루도 아주 못하는 건 아니고, 그래서 그 트레이드 제의가 이런 거. 그러니까 레인저스가 올해 사실상 시즌을 포기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추신수 선수의 연봉이 너무나 커요. 연간 2천만 달러씩은 줘야 돼.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실 추신수 선수 트레이드가 쉽지는 않아요. 앵간한 돈좀 많은 팀으로 아니면 아마 데려가기 힘들 거예요. 아니면 레인저스가 연봉 보조를 해주든가. 레인저스도 사실 돈은 많거든. 레인저스도 돈은 많아요. 왜냐면 예전에 그 조지 워커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이 레인저스 구단주 출신이고, 그래서 레인저스라는 팀에 관심이 많아요. 관심이 많고, 그 부시가 일단 그렇고, 그 일단은 놀란 라이언도 이제 구단주 물러났구나. 아니 구단주가 아니고 회장에서 어쨌든 그 놀란 라이언 물러났고, 그 물러났고, 하여간 지금 그런 상황에서 사실, 그리고 텍사스 레인저스는요, 그 스카보라스를 에이전트로 두고 있는 그 선수들의 단골 고객 중한 팀이에요. 그 약간 보라스의 단골 고객 팀들이 좀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레인저스, 워싱턴 내셔널스 이런 팀들이 있어요. 딱그 보라스 좋아하는 팀들이 있어. 보라스를 좋아한다기보다는 딱그 보라스가 딱그 팀들 딱그 계약을 하게끔 해가지고 그 근데 그런 팀들의 특징은요, 보라스가 얼마 내놔라 해도 울며 겨자 먹기로 그렇게 해서라도 선수를 계약을 할 수밖에 없는 팀들이야. 그래서 워싱턴 내셔널스가 사실 그렇게 재정이 엄청나게 큰 팀은 아닌데, 그래서 워싱턴 내셔널스는 어떻게 계약하냐면요, 선수하고 단연 계약을 한다? 근데 엄청난 거액 연봉 계약을 하면요, 그 일단 그 계약 그 연봉 중에서 절반은 바로 주고요. 그러니까 절반은 매년 꼬박꼬박 주고, 나머지 절반은 그 계약 기간이 끝나고 그 뒤에 추후 지급이다. 거의 연금 주는 식으로 줘요. 지금 그 연금 주는 식으로 계약 주는 선수들 중에 일단은 맥스 슈어저가 있고요. 맥스 슈어저가 있고 스티븐 스트라스버그가 있고요. 아마 제가 알기로 브라이스 하퍼는 모르겠어요. 하퍼가 이제 곧 FA거든요. 근데 하퍼를 재계약을 할지 안 할지 모르겠어. 참고 하퍼는 모르겠고, 그 스트라스버그하고 슈어저는 둘다 보라스 고객이거든요. 슈어저는 언제부터인지 모르겠고, 스트라스버그는 아예 그 신인 드래프 때 나올 때부터 에이전트가 보라스였어요. 그래서 그 원래 그 샌디에이고 파드리스가 엄청 열심히 꼴찌를 하고 있어서, 그 스트라스버그가 원래 샌디에이고 출신이거든요. 그 캘리포니아 출신이라서 샌디에이고가 데리고 갈줄 알았더니 내셔널스가 꼴찌를 해버린 거야. 그래서 스트라스버그를 내셔널스가 그냥 바로 딱그 1픽으로 데리고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셔널스에서 뛰는 거예요, 스트라스버그는. 약간 그러니까 고향에서 못 뛰는 케이스죠. 대표적으로 그런 경우도 있죠. 그 베리 본즈가 원래 고향이 샌프란시스코잖아요. 고향이 샌프란시스코니까, 근데 아빠 바비 본즈도 거기서 뛰었고, 그러니까 바비 본즈는 뉴욕 자이언츠 시절부터 뛰었고, 베리 본즈는 이제 아닌가? 뉴욕 자이언츠 시절에는 없었나? 하여간 그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거기 샌
거기서 완전히 컸기 때문에 본전 원래는 거기 갈 줄 알았더니 드래프트는 피츠버그 파이어리츠 됐어. 그랬다가 이제 FA 자격 얻어서 자이언츠 간 거거든요. 고향 팀으로. 그리고 켄 그리피 주니어 역시 원래 고향은 신시내티예요. 신시내티인데 그 지명은 그 자기 아빠가 켄 그리피 시니어가 원래는 그 저기 신시내티 레즈에서 뛰었었어요. 아빠도 아마 그럴 거야. 근데 켄 그리피 주니어가 일단 시애틀 매니너스에 지명이 됐다가 나중에 FA 돼가지고 고향으로 간 거예요. 물론 그 이후에 이제 다른 팀 막 돌아다니다가 메리너스에 선택했지만 그리고 그레그 매덕스. 그레그 매덕스도 원래 데뷔는 컵스예요. 원래 데뷔는 컵스인데 애틀랜타 브레이브스를 FA로 갔다가 다시 FA로 컵스로 돌아갔다가, 그러니까 전성기는 브레이브에서 뛰고 다시 이제 컵스 고향으로 돌아가서 뛰다가 이제 말년에 그 컵스가 이제 트레이드로 내보내가지고 매덕스가 다저스 갔다가 다시 FA로 파드리스 갔다가 다시 마지막에 또 트레이드로 다저스 가서 다저스에서 은퇴를 하죠. 그래서 매덕스도 은퇴할 때는 다저스에서 은퇴했어요. 근데 이제 아마 그 그레그 매덕스의 형인 마이크 매덕스가 저기 레인저스에서 계속 그 코칭 스태프로 일을 해가지고 지금은 모르겠지만 마이크 매덕스는 투수 코치로서 커리어가 좀 많이 좋았죠. 그러니까 동생인 그레그는 선수로 많이 뛰었고 형인 마이크는 그 코치로 많이 뛰었고 그런 케이스예요. 그 마무리 투수 트레버 호프만 있잖아요. 트레버 호프만이 동생이고 형이 글렌 호프먼인데 글렌 호프먼이 지금도 샌디에고 파드리스의 주루 코치예요. 지금도 주루 코치로 있어요. 글렌 호프먼이. 그래서 주루 코치로 있고 동생인 트레버는 마무리 투수였고. 그래서 그 9회마다 그 트레버 타임 되면 그 ACDC의 그 지옥의 종소리 있잖아요. 헬스벨스. 그 헬스벨스 지옥의 종소리 막 그게 막 울리면서 딱 그 호프만이 등판을 하는 페코파크 최고의 이벤트였죠. 트레버 타임. 그래서 이제 600세이브 했고 그런 것처럼 양키스에는 마리아노 리베라 리베라 타임이 있었죠. 그래서 9회만 되면 그 엔터 샌드맨 엔터 샌드맨 나오면서 그 리베라가 등판을 하죠. 엔터 샌드맨 나오면서 양키스는 약간 그런 막 그런 전통적인 그런 그 마무리 투수들 등장할 때 그런 대표적인 거 있잖아요. 에릭 가니에 같은 경우는요 노래가 웰컴 투 더 정글이었어. 그 게임 오버 하면서 나오면 게임 오버다 계속 뛰었었고 그런 경우처럼 아무래도 삼성 라이온즈는 이제 오승환 선수가 나올 이닝이 되면 9회 초가 되면 그 학교종이 울리고 그 수업 끝나는 종 울리고 그 다음에 라젠카 세이버스가 나오죠. 그래서 오승환 세이버스 그랬었는데 오승환 세이버스 근데 모르겠어. 올해 오승환 선수가 토론토 블루제이스에서 나름 잘 뛰고 있긴 한데 잘 뛰고 있긴 한데 토론토 블루제이스가 워낙에 그 동부지구에서 하위권 팀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는요 양키스하고 레드삭스는 맨날 상위권이고 나머지 세 팀은 맨날 그 밑에서 놀다가 가끔 올라가는 그런 팀들이에요. 오죽하면 토론토 블루제이스의 별명이 사런토겠어. 그래가지고 맨날 4등 한다고.
하여간 진짜 완전 돈 끓는 지구인데 걔네는 지옥의 지구죠. 아메리칸 리그 동부 지구는 투수들은 싫어하는 지구인데 만약에 오승환 선수가 그래서 상위권 팀으로 뭔가 트레이드가 된다면 그건 솔직히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지. 그건 솔직히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다시 추신수 선수 얘기로 돌아오면 그래서 추신수 선수의 트레이드가 올해가 적기다. 앞으로 이렇게 연속 출루를 할 만한 그 커리어가 될지 알 수 없다. 앞으로 추신수 선수가 어떻게 될지는 좀 모른다. 앞으로 기량이 더 좋을 수는 없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리고 레인저스하고 계약이 이제 2년밖에 안 남아요. 그 레인저스하고 그 계약이 끝나면 추신수 선수가 이대호 선수하고 동갑이잖아요. 이대호 선수하고 동갑이다 보니까 그 레인저스 계약 끝나면요 한국 나이로 40대가 돼요. 딱 그 시점에 FA가 돼요. 그래서 그때 만약에 기량이 엄청나게 좋으면 한 번 정도는 더 계약을 하고 은퇴를 할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 추신수 선수는 그대로 아마 메이저리그에서 은퇴할 수도 있고 근데 아니면 거기서 계약 끝나면 KBO 리그 팀하고 계약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 그 KBO 리그 우선 지명 팀이 있죠? 추신수 선수는. 그래서 그 2년 유예 기간 없이 뛸 수 있어요. 지금 추신수 선수는 유예 기간 없이 뛸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커리어의 마지막을 그 KBO 리그에서 마무리를 한다고 하면요. 그냥 박찬호 씨처럼 막 그렇게 막 망설이다 계약을 할 그럴 여지는 없어요. 그래서 해외파 특별 지명을 받아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2년 유예가 없어가지고 바로 한국 올 수 있기는 해요. 근데 이제 지금까지는 아직 FA 계약 기간이 남아있으니까 그래서 추신수 선수가 만약에 딱 한국 나이로 불혹이 되는 시점에 딱 그 레인저스 계약이 끝나거든요. 그래서 모르겠어. 추신수 선수가 메이저리그에서 한 번 더 계약을 할지 아니면 SK 와이번스로 올지 그거는 그때 가서 봐야 될 것 같아요. 물론 KBO 리그 FA는 못 따겠죠. 아마 그렇게 되면 이제 계약금 없이 연봉만 계약하게 되죠. 사실 그렇겠네. 원래 부산 출신이잖아요. 근데 그 당시 근데 그 해외파 특별지명 하던 시기에 추신수 선수가 롯데자이언츠가 지명이 못된 이유가 역시 부산 출신으로 송승준 선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지명이 됐고 그때 송승준 선수는 지명되자마자 바로 계약했죠. 바로 계약해서 그 송승준 선수는 좀 빨리 온 덕분에 베이징 올림픽에 나갈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송승준 선수는 계속 마이너리그에서만 뛰다가 왔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왠지 베이징 올림픽을 노리고 그 지명이 되자마자 바로 온 것 같아요. 뭐 덕분에 송승준 선수는 그 올림픽 금메달 기여해가지고 그 금메달 따서 병역 혜택 받았잖아요. 결국은 그건 그 선수 개인의 타이밍인 거고 송승준 선수가 타이밍이 겁나게 좋은 거고 그리고 송승준 선수가 해외파대 중에 굉장히 일찍 왔기 때문에 그래서 송승준 선수가 해외 복귀 선수들 중에 유일하게 FA를 한번 얻은 선수예요. 유일하게 FA를 한번 했어요. 일찍 온 덕분에. 봉준근 선수는 하도 이제 토미존 서저리로 막 서비스 타임 날리고 그래가지고 FA 못 딸 것 같아. 제가 보기에는 FA까진 못하고 은퇴할 것 같고 봉준근 선수는. 그리고 김선우 해설위원이 조금 안타까웠죠. 이게 약간 몸이 조금 이제 서서히 망가지는 그때쯤에 그래서 두산에서 보류 선수 빠져서 LG로 갔다가 거기서 이제 은퇴했죠. 김선우 해설위원은 그렇고
그리고 이제 최이섭 해설위원하고 서재훈 코치. 이제 두 사람은 타이거즈로 같이 왔죠. 두 사람은 그 템파베이 레이스에도 마이너리그에 같이 있다가 결국 타이거즈 같이 왔잖아요.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최이섭 코치 같은 경우는 아니 최이섭 해설위원 같은 경우는 타이거즈 그때 특별 지명이 된 거고요. 그 서재훈 코치 같은 경우는 해외파 특별 지명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서재훈 코치 같은 경우는 그 해외파 특별 지명을 받아야지 2년이 그러니까 서재훈 코치는 제가 알기로 2년의 유예 기간을 적용을 안 받는 대상이었기 때문에 바로 올수 있었어요. 그래서 서재훈 코치는 바로 온 거예요. 그 2년 유예가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그 특별 지명 그런 거 필요 없이. 그래서 서재훈 코치는 어차피 광주 출신이었기 때문에 타이거즈 계약한 거고. 아, 물론 서재훈 코치는 학교는 인하대예요. 그 최이섭 해설위원은 고려되고. 둘다 대학까지 하고 갔기 때문에. 그리고 아마 송승준 선수가 FA를 8년 거쳤나? 9년 거쳤나? 그럼 대학 출신은 8년이잖아요. FA 자격 얻을 때까지. 서비스 타임 8년. 대학 출신은 8년이고, 고졸은 9년이고. 근데 솔직히 그것도 약간 너무 차이가 큰것 같아. 대학 출신이면 최소 몇 년은 더 뛰고 오잖아요. 심지어 군대까지 해결하고 왔을 수도 있잖아. 대학 출신 중에.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조금 약간 형평성 문제. 그 메이저리그는 서비스 타임 6년이면 되거든요. 서비스 타임이 6년이면 FA인데, 그러니까 너무 긴것 같아. 그런 FA까지. 그리고 그 FA 재자격 취득까지 4년이 더 걸린다는 거. 그것도 솔직히 좀 오반 것 같아. 메이저리그는 그런 거 없거든요. 그냥 FA 되면 그때부터 그냥 계약 자유롭게 계약할 수 있어요. FA가 되는 시점부터는. 그래서 FA가 되는 경우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한 팀에서 그러니까 서비스 타임 6년을 채우고 FA 자격을 얻어서 나오는 경우. 그러기 전까지는 매년 계약을 해야 되는 경우인데, 물론 그 전에 단연 계약을 해도 돼요. 그 전에 단연 계약해도 되고, 뭐냐. 그, 매년 계약을 해야 되는데, 그, 연봉 조정을 해야 되는데, 연봉 조정을 안 하고 방출을 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논텐더 FA가 돼요. 그럴 경우는, 뭐, 물론 계약을 해도 돼. 근데, 논텐더 FA 된 선수들은 보통 단연 계약 못 하죠. 단연 계약을 할 정도의 건덕지가 안 되죠, 실력이. 하여간 그래서 추진수 선수가 모르겠어. 일단은 자기는 비즈니스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자기는 일단 나와서 한 경기에 두번 이상을 출루하는 걸 목표로 한다. 그러고 있는데 글쎄요. 추진수 선수가 만약에 상위권 팀으로 트레이드가 돼서 또 외야수로 기회를 얻는다면 그건 뭐 이제 포스트 시즌에 기여를 하는 건가? 레인저스가 워낙에 포스트 시즌하고 인연이 없는 팀이어가지고 그냥 생각을 해본 거예요. 추진수 선수도 이제 뭔가 우승을 노려볼 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승팀으로 한번 가보고 싶은 생각은 있을 거 아니야. 한번 우승은 해보고 싶은 거. 아니면 만약에 메이저리그에서 그 남은 그 FA 계약 기간이 끝나면 의외로 추진수 선수가 KBO 리그를 바로 올 수도 있어요. 계약이 종료되면. 근데 이제 그럴 경우는 그거죠. KBO 리그에서 우승, 그, 돌아온 이상, 은퇴하기 전에 우승하고 싶다. 약간 이런 생각을 하고 오겠죠. 뭐, 그렇구요.
일단은 뭐 트레이드 설이 돈다는 게, 근데 이게 추진수 선수 같은 경우는 트레이드 루머가 도는 게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로 돌고 있는 거거든요. 선수의 가치가 워낙에 좋아서, 올 시즌 완전히 그 버린 팀에 놔두기는 아깝다. 응? 활용하기가 아깝다. 그런 차원에서 나온 트레이드 설이기 때문에, 루머기 때문에, 나쁜 건 아니죠. 그러니까 트레이드 루머가 안 좋게 뜨는 경우 그거예요. 팀에서 적응을 못 하는 거야. 팀에서 적응을 못 하든지, 특정 선수하고 사이가 안 좋다든지. 그러면 또 트레이드 루머가 뜰 수가 있거든요. 팀에서는 한쪽 선수의 편을 들어줘야 되니까. 비즈니스가 그런 거죠. 그래서 예전에 그런 적 있어요. 그레그 매덕스가 FA 계약으로 샌디에고 파드레스를 갔을 때 시카고 컵스에 마이클 바렛이라는 포수가 있었어요. 근데 그 마이클 바렛이라는 포수가 당시 선발 투수였던 칼로스 잠브라노하고 서로 주먹 다짐을 한 거야. 그래서 그때 컵스의 결정은 잠브라노는 남겨두고 바렛을 트레이드를 시켰어요. 그러니까 그 투수 리드에 맘에 안 든다고 잠브라노가 주먹 다짐을 한 거였거든. 칼로스 잠브라노가. 근데 그때는 칼로스 잠브라노가 잘 나갔을 때였어요. 그때 칼로스 잠브라노는 나름 컵스의 에이스였고 그 타석에서도 스위치 히터로 나와가지고 막 홈런도 막 날리고 막 그런 투수였기 때문에 막 투수가 홈런 치고 그래서 공포의 9번 타자였기 때문에. 컵스 입장에서는 활용도는 일단 잠브라노가 좀더 좋다. 에이스니까. 다른 투수야 뭐 또, 포수야 또 키우면 되지 뭐 이러면서 보낸 거야. 근데 그때 마이클 바렛을 샌디에고 파드리스로 보내요. 매덕스가 거의 있다고. 그래서 또 이제 이적하자마자 매덕스는 바렛하고 이제 호흡을 맞추죠. 바렛하고 호흡 맞춰서 나름 커리어 잘해요. 잘하고 마무리하고 은퇴했죠. 물론 이제 2008년에 돌아와선 다저스에서 은퇴할 때는 그때는 포수가 러셀 마틴이었지만. 근데 러셀 마틴도 요즘 가치가 많이 떨어져가지고. 어쨌든 뭐 얘기가 딱 여기까지 왔는데 뭐. 일단은 뭐 추신수 선수가 그냥 어느 팀에서 뛰든 가장 원하는 건 그거예요. 추신수 선수가 지금 뭔가 계속 하나씩 다 이뤄가고 있으니까 원하는 거다 이루고 선수 생활 해피엔딩 했으면 좋겠다. 뭐 그런 거죠. 오래오래 뛰고 오래오래 치고 달리고 출루하고 맨날 볼 고르고. 근데 이제 추신수 선수는 그런 볼잘 골라내서 출루하는 스타일이라 선수 수명이 굉장히 길 수가 있어요. 눈야구 잘하니까. 김태균 선수하고는 또 다른 케이스죠. 김태균 선수는 물론 김태균 선수도 선구안은 좋은데 김태균 선수가 출루율이 높은 이유는 그 전까지 한화이글스가 앞뒤 타선이 김태균 선수를 받쳐주지를 못해서 그런 거예요. 계속 그 선수들하고 승부하고 김태균 선수는 걸으면 되거든. 그래서 김태균 선수가 출루율이 높았고요. 근데 지금의 하나는 다 잘하죠. 하나 지금 2위잖아. 진짜 올해 한화이글스는 작정하고 진짜 한국 시리즈 나갈 분위기예요. 제가 보기에 올해 한국 시리즈는 하나하고 두산하고 할것 같아. 그러니까 두산하고 하나하고 한국 시리즈 하는데 두산은 직행하고. 근데 왠지 하나가 없애 시리즈 할것 같아요. 제 느낌은. 이럴 때 한번 해야지. 그 드라마 한번 써야지. 드라마 시즌 한번 써야지, 진짜 하나는. 그럴 때도 됐죠. 아이고.